오늘 감동 사연 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내지 못한 진심. 김장 김치를 가져가라는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러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제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4년 전 딸 아이가 대학 입학할 무렵부터 엄마와 서먹해졌습니다. 특별히 다툰 것은 아니었지만 한데 엄마 전화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엄마가 안쓰러워 곰살맞게 정담을 나누곤 했는데 이런 변화에 제 자신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더듬어 보니 설에 큰 언니와 대화를 나눈 그 뒤부터 서먹해진 것 같아요. 큰언니 딸도 우리 딸아이와 같은 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엄마가 등록금을 보태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잘 됐다고 말해도 가슴에는 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형부 대신 가장 역할을 하는 언니였습니다. 엄마의 도움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시 남편이 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찾던 시기라 경제적으로 저도 어려웠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어려운 내색 안 하고 늘 괜찮다고 말한 내 모습과 딸아이 등록금을 대출을 받은 일, 26년 전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등록할 수 없어 울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3 때 밀린 보충 수업비를 졸업하고서야 냈던 일, 수업료 낼 돈으로 엄마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 일, 주경 야독하며 야간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더니 한 살 더 울 동생은 집에서 준 돈으로 같은 해 대학생이 된 일. 그동안 마냥 기쁜 마음으로 희생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건넨 하얀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엄마는 딸아이 등록금의 보태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는 착한 딸이라서 투정 부리지 않는 내가 늘 뒷전이었다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이 못난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서 고마워요. 김치 맛있게 먹을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참 우리 감동사연 이렇게 보내드릴 때마다 네. 가슴에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찬한 네.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좋은 사연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제 복지TV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중한 선물과 보내드리고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네.